이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밝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참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를 쌓아주셨고 또 헌신하셨는지를 정말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처음 방문한 저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포틀랜드에서 왔습니다. 포틀랜드는요, 사실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9세기 초에 포틀랜드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보스턴하고 그 위에 메인주에도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왔는데, 야, 이 도시 이렇게 참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너 보스턴에서 왔고 또 나는 메인주 이렇게 포틀랜드에서 왔으니까 우리 한번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고향의 이름을 따서 짓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됐어요. 그런데 동전을 던져가지고 나오면이 포틀랜드에서 온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의 이름이 보스턴이 될 뻔하다가 이렇게 포틀랜드가 되었습니다. 포틀랜드는 사실 산호세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산호세를 실리콘 밸리라 그러잖아요. 포틀랜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리콘 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네, 굉장히 인텔도 여기 본사가 있지만 인텔이 또 이렇게 공장과 연구소의 대부분은 포틀랜드에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또 구글, 굉장히 많은 회사들, 공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언제든지 한번 포틀랜드 방문해 주시면요, 저희 베델교회로 한번 와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꼭 맛있는 점심 식사, 이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꼭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멘 소리 제일 크네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하나 꼽는다면 애플일 겁니다. 애플의 창시자는 지금은 사망을 했죠. 1976년도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처음으로 창시했습니다. 그의 경영 방식에 굉장히 이렇게 좀 터프한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이렇게 이사진에게 해임을 당하게 됐고요. 그 뒤에 애플은 오히려 이렇게 매출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회사가 계속 위기에 몰려가자 다시 스티브 잡스를 사장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귀한 스티브 잡스에게 이사회는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자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컴퓨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도 만들고 청소기도 만들고 수많은 가전제품들을 만들자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티븐 잡스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고객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2년 동안 딱 한 가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가지에 성공하면 다른 모든 것들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고, 이것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폰은 폰이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앱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수첩, 전자계산기, GPS, 금융정보,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상 역사를 뒤바꾼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세상을 정말 뒤바꾼 꿨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아이폰, 그 안에도 모든 것을 집어넣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는 이와 같은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이 고백, 이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고문을 당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는 정말 사형이 그 앞에 왔는데도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절대 평안이 하늘로부터 그의 마음속에 다운로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요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이렇게 만족이 없고 마음속에 답답함만 있을까? 이렇게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정말 요즘 견딜 수가 없고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나 마음이 불안과 앵자이어트로 초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이유는 Gospel, one thing is enough.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복음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 하나로 만족한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지금 약해져 있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은 나의 영을 살게 하고 나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말씀 상영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능력이 다운로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와 여러분들은 침대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네, 이렇게 일어나시진 않습니까? 세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잘 알려진 작가 진 에드워드는요 아침에 처음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가 아침에 영적인 시동을 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으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어나면요 감사가 넘치는 24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내일부터 이렇게 좀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편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지개를 핀다고 생각하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아멘.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 위에 올려놓자 이와 같은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다 같이 이 캠페인 하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말씀 앱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우리가 5초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5분 동안 기도하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초 개인 경건의 시간, 5분 가정 예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짧아서 뭐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정 예배라든지 경건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격식을 갖춘 나머지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질리게 해서는 안 돼요. 짧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흐름을 끊겼더라도요 작심삼일이 반복되면 아주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거기다가 홀리 바이블 여러분들 한번 다운로드 보게 되면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거기 위젯으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제일 먼저 말씀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초 동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큐티가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경건을 방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우리의 대화의 시간과 밥과 우리의
잠과 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이 핸드폰은 예, 감옥에 보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감옥 제일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감옥을 이렇게 이렇게 아마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아내가 흉악범이라고 우리의 대화와 식사와 수면을 빼앗아가는 이 악당은 여기 쳐넣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와 아내는 10시에 여기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을 감금시키고요. 딸은 예, 조금 더 이렇게 그 아이의 사생활을 배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여기 이렇게 넣게 합니다. 아무튼 이 스마트폰, 하지만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고백, 처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얼마나 길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느냐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바울스버가 말한 것과 같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이 바울의 고백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에는요 첫 번째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그러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것, 증명시키셨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사근 사망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윤리나 자선이나 선행으로 우리가 영생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요, 거미줄로 바위를 들려고 하는 시도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만큼 죽음은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파워를 바로 이 죽음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닥치지 않고는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정말 무서워요. 1대1로 맞아야 합니다. 막상 죽음이 나의 정수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공포와 그 허무함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비교적 좀 이른 나이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교회는요 이렇게 좀 성도님들의 구성이 모래시계입니다. 예, 그래서 30, 40대가 가장 많고요 50대고 60대 초반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60, 70대, 80대가 또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장례를 몇 번 했는지를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요 150여 번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그 나이가 이렇게 저보다 한 30세 정도 이렇게 많으신 그 노목사님들한테 내가 농촌에서 목회할 땐 말이야 정말 염을 내가 다 했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것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예, 좀 곱게 자랐습니다. 예, 서울 사람이고요. 그런데 처음 제가 담임 목회를 부임했을 때는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군대 갈 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저는 ROTC 장교로 보병계 입대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체구가 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걱정하더라고요. 야, 도나야, 너 전방부대 가가지고 소대를 잘 이끌 수 있겠어? 너는 말이야, 구령을 할 때도 차렷! 열중샷! 그럴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도나야, 걱정하지 마. 소위 계급장을 딱 다는 순간 바로 그 위치가 너를 만든단다. 이와 같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소위 계급장을 딱 달고 가니까 예, 그냥 부대 구령이 차렷! 열중샷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담임 목사로 가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호스피스라든지 경찰이나 그런 유가족들보다 이렇게 먼저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눈도 감겨드려야 되고 이렇게 몸이 굳기 시작하니까 바른 자세로 이렇게 펴드려야 되고 제가 장례식을 한 것은 150여 번이고 염을 했던 것은 한 30여 번? 예, 근데 정말 자리가 예, 행동을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은 두려웠지만 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 마지막을 잘 지켜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또 설교 사역과 신방 사역이 있지만 또 함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게 되면 천국 갔구나, 이분이 천국 가지 않았구나, 딱 얼굴 보면 이게 정말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평온하게 마치 어린아이가 나이는 90이 넘으셨지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이 편하게 잠든 분들을 보게 되면 이분이 천국 가셨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너무나 공포에 질려서 몸이 굳어진 상태로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도 영생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하면 이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정말 존재합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지옥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 친밀한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전설의 고향에서 내가 지옥을 좀 봤는데요, 전설의 고향 가보니까, 들어 좀 보니까 불가마에 들어가고 뾰족뾰족한 바늘 위에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전 지압도 좋아하고 저는 찜질방 스파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곳이라면 뭐 저 가도 됩니다. 근데 정말 이런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 지옥은요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을 한국과 미국에서 했거든요. 하지만 목회 현장과 선교지를 돌아다녀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지옥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와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분은 슈퍼마켓을 하는 CEO였습니다. 최고 경영자 CEO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이스터 온니. 네, 1년에 정말 부활절과 성탄절에만 교회를 오는 그런 이렇게 성도님이었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호틀랜드는 콜롬비아 리버가 흐르거든요. 정말 연어, 스털전, 이와 같은 아주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많이 잡힙니다. 야, 내가 일주일에 슈퍼하고 정말 하루밖에 못 쉬는데 이 아까운 하루를 예배드려야 돼? 그분은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구니스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찍은 곳이 포틀랜드에서 조금 가게 되면 에스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 큰 배가 와가지고 이 집사님의 배를 그냥 그대로 쳤어요. 그랬더니 튕겨져 나가면서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차로 오게 되면 1시간 거리까지 되기 때문에 헬기가 떠가지고 이분을 급히 수상해서 이송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런데 심장이 정말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네, 이게 심장 박동수가 50 밑으로 좀 떨어져도 이게 많이 어려운데요. 이게 15 그리고 10 이 정도인 거예요. 아내를 불러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병실을 비워줘야 되겠습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예, 그때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선생님 하루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남편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온 성도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정말 간절히 그분이 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때인데요, 15 뛰던 게 35로 올라오고 50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정말 죽은 게 맞다는 게, 그분이 3개월 동안 병원에 더 있으면서 했던 수술이 하루 동안 피가 안 통하니까 손이 동상 걸린 것처럼 다 괴사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손끝을 다 자르는 수술들을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머리도 이렇게 다 빠져가지고 그와 같은 상태가 됐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 지옥을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지옥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지만 진짜 무서운 곳이 지옥이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불가마가 있고 뾰족뾰족한 못이 있고 그 위를 걸어야 되고 그런 게 지옥이 아니라, 그분이 보고 온 지옥은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어두운 독방 같은 감옥 같은 그런 큰 수포, 기포 같은 데에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춥고 어둡고 정말 태평양의 10년보다 더욱더 깊은 곳에서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하거나 소통할 수 없고 불러도 회신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과 친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 동안 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지루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허무함과 비통함과 고독과 비참함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저기에 들어가면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엄청나게 강한 손이 하나 오더니 자기를 그대로 휘어잡고 위로 들려올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식이 확 깨어났다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그분이 처음 교회를 다시 온 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은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과의 단절인 거예요. 지옥은 관계의 영원한 단절. 바로 이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절을 영원히 경험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로 그 자녀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6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유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대단한 자유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언젠가 반드시 혼자 맞아야 되는 그 두려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천국과 영생은요, 죽은 다음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은,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천국과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 안에 영생과 복음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 치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천국의 정서, 평화와 치유와 자유와 영생을 새롭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능력인데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저는 저희 교회 13년을 목회하면서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원하고 정탐여행을 마친 분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파송예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파송예배도 받기 전에 폐암 사기가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실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셋째 아이를 BBS를 마치고 나오러 갔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세례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포틀랜드의 마운트우드라고 하는 산을 넘다가 차 안에서 차가 갑자기 불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에게 약을 가지러 가다가 인도에서 저의 친구 선교사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 병원을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딜레마가 있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겠다. 천국 갔을 때 꼭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지.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죠. 그가 썼던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 저는 당신께 정말 실망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사실 교회에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고통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계신 것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찜찜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약동하고 꿈틀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있는 풀리지 않는 딜레마, 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복음을 통하여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출판된 지 시간이 지났지만 조창희 씨가 쓴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시고기는요, 맑은 물에 살고 있는 아주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럼 수컷이 이 알을 기르는 겁니다. 다른 물고기, 자라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목숨 걸고 사투를 벌리면서 이 알을 지킵니다. 얼마나 필사적으로 헌신했던지 부화할 때가 되면요, 이제 피부가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면서 부화하면 자기의 몸을 새끼들이 뜯어먹게 하고 뼈만 떠오르는 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습성을 보게 되면서, 야, 모성애도 위대하지만 부성애도 이렇게 각별한 경우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에는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아빠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놔두고 프랑스 미술대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아빠는 정다음이라고 하는 5학년짜리 자기 외동아들을 혼자 키우는데 그 아이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소설 작가예요.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니까 골수 이식을 받는 거였어요. 한국에는 아무리 찾아도 골수가 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고만고 끝에 일본에 골수가 일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기증하겠다고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수 이식만 생각했지 비용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골수를 이식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세 비용을 뺐는데도요,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의 원무과장이 자기의 해병대 후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프랑스에서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자기 둘을 내버려 두고 떠난 그 아내의 치료비는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자기가 고치겠다고 말하면서 아내의 요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원무과장인 자기의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 신장 이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신장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뭔가 파셔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 하나에 1,500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당장 치료비가 급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장을 팔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먼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죠? 자기도 몰랐는데 간암 말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신장도 기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중에 답답했으면 이 아버지는요, 신앙도 없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믿는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있다면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후에 원무과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혹시 선배님, 아이를 위해서 각막을 팔진 않겠습니까? 각막은 암에 걸려도 전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막은 한쪽이 없어도 다른 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각막 하나에 3천만 원인데, 하지만 이 수술을 받게 되면 한쪽 눈은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아빠는 각막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한쪽 눈에 안대를 이렇게 하고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암이 너무나 퍼져서 삶을 정리해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정을 떼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면서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넌 이제부터 프랑스에 가서 엄마와 함께 살아야 돼. 난 너가 싫어. 너 간병하는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난 너무 지쳤어.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좋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빠는요, 의도적으로 아이를 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골수이식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암이 퍼져도 너무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아들이 프랑스의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전날이 되었습니다. 아빠, 그래도 한 번은 만나주세요. 그래,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 번만 만나자. 해가 지는 저녁에 노을이 덮여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막 달려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암이 다 퍼져 벌써 배는 복수에 차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 아이가 너무나 소스라지게 놀랄 것 같아서 아이가 뛰어오는데 10m 거리에서 잠깐 더 이상 오지 마라. 여기까지만 서로 보고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난 아빠의 귀를 만져보고 싶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입원했을 때 항상 아빠의 귀를 만지작거리면서 자는 그와 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빠의 귀를 한번 만져보겠다고 애원합니다. 아빠가 말합니다. 안 돼. 난 너가 싫다. 여기서 헤어지자. 그리고 아이가 프랑스로 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게 되면 아빠가 각막을 떼주고 암으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죄책감 속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 절대 20살이 오기 전까지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아이는 이렇게 매정한 아버지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들은 살고 아버지는 죽습니다. 아이에게 각막을 떼주고 이 아빠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지 않았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선생님에게 듣지 않았나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정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각막 하나를 준 사람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안중에도 없고 내 자신과 나의 성공만을 위하여 달려온 죄인인 나를 영원한 사망형벌을 대신 받으면서까지 살려낸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감사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당한 고난, 왜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는지 우리는 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과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난을 통하여 겪고 난 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나를 단련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베드로 사도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왜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면 성경은 바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금 이야기가 나올까요? 궁금해 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금이나 은을 만들 때 연단을 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 사도도 지금 믿음의 연단을 우리가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도키모스예요. 이 단어는 금은 세공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금은 세공업이 성행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순금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진짜 은인지, 이것을 감시하는, 판별하는 감별사, 검사관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관은요, 1037도를, 바로 1037도의 열을 견디고 나온 바로 그 정제된 순금, 바로 이 정제된 순금을 그가 발견했을 때에만 도키모스 합격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는 광석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순수한 강물, 순금이라는 의미에서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마 안에 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안에 뜨거운 불이 가열이 되면서 금 안에 있는 불순물들, 이것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것처럼 고난이요, 불가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진짜 믿음, 진정성 있는 바로 그 믿음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바로 도키모스, 하나님 앞에서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실은 믿음이 약하고 없는데 그럴싸한 믿음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이런 그럴싸한 믿음, 겉칠에만 있는 믿음, 흉내만 내는 믿음을, 이 고난은 겉과 속이 똑같은 진짜 믿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아프시지만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 나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진정한 복음 앞에 서심으로써 우리 인생 앞에 풀리지 않는 고난에 대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하는 바로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믿음과 분노의 상처를 이기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제가 온 포틀랜드에는요, 아주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에콰도르에서 마감을 해서 이 선교사님을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포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20분쯤 가면 있는 곳에 생가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자라났던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리노이의 위튼 칼리지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지멜리오 선교사님, 다섯 명의 정말 그 나이 또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들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들은 와우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식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겁이 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호전적이었냐면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죽이니까 단명을 한 거죠. 좀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가 거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목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가죽을 우이 말듯이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의 집에 이렇게 도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아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부족이 와우다니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섯 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강가에 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예리한 창을 가지고 온 그 부족의 전사들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다섯 명의 선교사가 다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항공기 조종을 했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조종사가 있는데요. 이 조종사가 사실 네 명의 선교사를 다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분의 여동생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자분하고 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둘이서 사랑하는 우리의 오빠를 죽였고 남편을 죽였지만 우리가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학을 배워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부족으로 이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명의 부인들도 남편을 죽인 사람들의 이 부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레이첼은요, 네이트 선교사님의 아들인 스티브 네이트를 아주 어린 7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함께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정말 극진하게 보호해 주면서 생명의 위협을 쓰고 치료를 해주죠. 바로 그때 민카에라고 하는 추장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요. 우리들은 당신들이 처참하게 죽인 바로 그 백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정말 자기들이 죽였지만 자기들을 생명을 걸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그 사람들의 아내였다는 걸 듣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네이트 선교사의 아들 세인트 네이트를요, 예, 세인트 네, 스티브를요, 이 민카의 주장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를 받은 다음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아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1956년에 강에서 죽인 바로 그 강가에서 바로 자기가 죽인 선교사의 아들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스티브가 자란 다음에 아이들을 낳게 되자 바로 그 아이들, 자기가 죽였던 네이트 선교사의 손자, 손녀들을 민카에와 이 부족들이 또 함께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자, 손녀뻘 되는 그 아이들에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민카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와 같은 실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그때 선교사님들이 죽었던 이 강이야말로 은혜의 강이구나.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원수 같은 자에 의해서 피 흘려 죽었던 바로 이 강물에 바로 정말 그 민카에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아들과 자녀에게 이 강물로 세례를 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 바로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원수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 강물이 흐를 때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용납하는 놀라운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이 그렇게 가깝게 이해가 되고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굉장히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부모님입니까?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의 시어머니이십니까? 그분이 나의 너무나 무례한 자녀입니까? 그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이 은혜의 강물을 통하여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상사,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와 원수가 하나 될 때요, 그런 가정과 교회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기의 오빠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슬픔 속에 잠겨 있다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 결단을 제일 먼저 한 사람 레이첼이었습니다. 레이첼은요, 이 부족 안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함께 지내요. 그리고 레이첼이 결국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복음으로 회심한 온 부족 사람들이 함께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례식이어서 이와 같은 에카도르 선교사님의 순교의 이야기를 닮은 영화 The End of Spear, 창끝이라고 하는 이 제작진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 영화로 담아요. 그런데 영화를 찍을 때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이 레이첼 여사의 장례식이 나와요. 민카에와 용서받은 죄인들이었던 그 부족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니까 가상 상황이죠. 레이첼의 시신을 관에 누인 다음에 함께 어깨에 관을 메고 그들이 함께 묘지로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영화를 찍을 때 헐리우드 제작진들은요, 카메라를 다 신중하게 맞추면서 앵글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그 레이첼의 결혼식 장면, 관이 이송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본에도 없는 건데 민카에와 이 부족들이 갑자기 관을 내려놓고 하늘에 손을 올리고 와!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헐리우드 제작진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반에 영화를 찍는데 만 부씩 들어가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제작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다시 자르고 편집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과장된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한 실화며 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들이 다시 성사님들한테 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촬영을 하면서 너무나 이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그 제작진들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이, 용서의 강이 흐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교회 가면 진정한 사랑, 너무나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하여 목마르지만 바로 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이 넘치고도 흐르고도 남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교회로 다 오고 정말 주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은 풀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와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얽혀있는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복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팔이나 인도에 갈 때 정말 그 선교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자 크래프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그릇을 주고 질그릇을 아이들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장창 깨집니다. 그럼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접착제로 그것을 다시 붙이라고 그래요. 본드로 붙여진 바로 그 금이 간 항아리 질그릇이 다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게 하고 그 안에 촛불을 켜게 합니다. 얘들아, 금이 안 간 그 항아리는 촛불을 넣었을 때 바깥으로 어두워서 빛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여기 있는 금이 간 항아리를 보렴, 너희들이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 안에 지금 초가 들어와서 불을 켰으니까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아주 아름다운 무늬와 문양이 나오잖아. 이거와 똑같아. 우리의 인생은 부서질 수 있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사랑받아야 될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언과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의 배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은 금이 갈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상처를 비춰주시면 말이야, 이것이 스카 상처가 아니라 스타가 될 수 있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상처 때문에 날 수 있단다. 그리고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처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우리를 발효시켜, 상처가 우리를 발효시켜 더욱더 정말 깊은 맛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발효시키는 것이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바로 이 상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어떤 부끄러울 것과 수치가 없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자.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